온통 검은색인 태양광 전지판을 다양한 색상으로 만들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추가 비용 없이 다채로운 색상 구현이 가능해 도심 건물에 활용하면 장식 효과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대전의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양빛을 전기로 바꿔주는 태양광 전지판. 학교 옥상부터 아파트 베란다, 산 중턱까지 곳곳에 설치된 전지판 색상은 한결같이 검은색입니다. 전지판은 기판 위에 얇은 금속 방막을 쌓아 올려 만드는데 여러 층이 겹쳐 검은색이 되는 겁니다. 국내 연구진이 태양광 전지판을 추가 공정 없이 다양한 색상으로 만드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태양 전지가 다양한 색을 내는 비결은 바로 빛의 속성을 활용한 기술 덕분입니다. 전지판 방막의 두께는 3마이크로미터, 혈액 속 적혈구 두께와 비슷할 정도로 얇습니다. 연구팀은 기존 방막에서 일부 금속 두께를 조정해 빛의 반사에 변화를 주는 간섭 현상을 이용해 보라와 녹색, 청색 등 7가지 이상의 색상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지의 효율은 다소 떨어지지만 화려한 색상 덕분에 쓰임새는 무궁무진합니다. 칼라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약간의 효율 절감을 감수하더라도 칼라 태양광에 대한 수요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컬러 전지판을 큰 면적으로 만드는 후속 연구를 진행 중이며 상용화되면 전기도 얻고 도심 건축물의 외관을 꾸미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